추천, 우독. 야, 재밌다. 히히, 나도 구명조끼고 수영하고 싶다. 구미야, 아빠 좀 도와줄래? 응. 어, 나뭇가지다. 히히야. 아, 아빠, 오빠. 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김포니입니다. 얼마 전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빠 다녀오마. 나도 따라갈래. 방학하면 진이랑 같이 데려갈게. 응응. 전 아빠의 말에 방학이 오기만을 바랐죠. 자, 여름방학 동안 숙제 꼭 해오고 사고 치지 말도록. 네. 오 예, 드디어 기다리던 방학이다. 빨리 아빠랑 강에 낚시하러 가자 해야지. 그렇게 기다리던 방학, 저와 동생은 아빠를 따라 강으로 갔죠. 자, 이 강은 물살이 약하지만 그래도 꼭 안전 주의하기로 약속? 약속! 아빠! 아빠! 나 수영하고 싶어! 나도! 흠,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쩌지? 그럼 지니한테 양보할게! 지니야, 구명조끼 입어! 전 그렇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보트 위에서 낚시를 하기로 했죠. 꼭 보트 잡고 수영해야 한다! 응응! 야, 재밌다! 히히! 나도 구명조끼 입고 수영하고 싶다. 구미야, 아빠 좀 도와줄래? 응. 어, 나뭇가지다. 피해야. 아, 아빠! 오빠! 진이야! 동생은 보트에 손을 놓치고 물살을 떠내려갔는데요. 진이야! 아, 아빠! 구미야, 위험하니까 보트 타고 강가로 가 있어. 전 아빠의 말에 보트를 타고 강가 쪽으로 가려 했죠. 하지만 살려주세요! 아빠! 지니야! 아빠 역시 물살에 휩싸여 지니와 함께 떠내려갔죠! 이대로 가다간 아빠와 동생 둘 다 잃을지 몰라! 아빠! 지니야! 기다려! 전 어떻게든 구조대를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아빠! 지니야! 전 강가 쪽으로 오랜 시간 헤엄쳐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기요! 살려주세요! 저희 아빠와 동생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 119! 119! 저는 사람을 발견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동생과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 헤엄쳐갔죠! 마침내! 어? 진이야! 다행히 발빠르게 구조대원 무늬와 진이와 아빠를 구해주었죠! 훈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빠,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 응응! 앞으로 조심히 놀자! 이후 아빠와 동생은 무사히 구조됐고 구조대원분들과 발견해주신 분에게 고마움을 전했고요. 아빠는 제가 가족을 구했다며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데요. 저 역시 아빠와 동생을 구할 수 있어서 뿌듯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없길 기도할게요.